멀티 홈런을 뽑아낸 나성범의 활약 속에 8월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선발 스튜어트는 5이닝 1실점을 기록하며 KBO 리그 데뷔 첫 시즌 10승고지에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 NC 다이노스는 대전으로 이동해 한화에그리스와 주말 3연전을 치릅니다. 그 첫 번째 경기에는 이민호가 파스티오에 맞서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우리 다이노스 선발 투수 이민호는 이번 시즌 19경기에서 6승 7패, 평균 자책점 6.08을 기록했습니다. 한화와의 앞선 한 차례 맞대결에서는 4와 3분의 2이닝 5실점으로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4회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투구를 펼쳤지만 5회 갑작스럽게 제구력이 흔들리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흐름 또한 2연패로 좋지 않습니다. 두 경기 동안 4할 이상의 피안타율을 기록하며 상대 타자를 제압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선 등판이었던 7월 30일 LG와의 경기에서는 5이닝 동안 10피안타 8실점으로 시즌 7번째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풀타임 선발 첫 해를 보내며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팀 내에서 스튜어트 다음으로 많은 이닝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만큼 지난 아쉬움은 잊고 다시 자신감 있는 투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선발 카스티오는 이번 시즌 두 차례 구원 등판을 포함해 8경기에서 3승 2패, 평균 자책점 6.2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 구속 159km의 위력적인 빠른 공을 구사하지만 제구에 어려움을 겪으며 매경기 기복 있는 피칭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등판이었던 2일 기아와의 경기에서는 9회 마무리 투수로 등판해 아웃카운트 3개 대신 피안타를 3개 기록하며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카스티오는 9회에 비해 많은 안타를 내주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주자를 내보냈을 때 무려 4할에 가까운 피안타율을 기록했는데요. 득점권 상황에서도 상대 타자를 제압하지 못하면서 점수를 많이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독 경기 초반을 어렵게 풀어간다는 점도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자 유형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타자 상대 승부를 힘들게 풀어갔는데요. 3할 중반대에 피안타율을 기록하며 눈에 띄게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습니다. 위력적인 구위를 지녔지만 약점 또한 명확한 상대를 만납니다. 카스티오의 최근 흐름도 다소 가라앉아 있는 만큼 뜨거운 방망이로 우리 투수진을 지원하길 바라겠습니다. 이틀간의 우천 수년에도 컨디션을 잘 관리하며 사이트에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좋은 흐름을 이어 8월 첫 원정 시리즈에서도 연승 행진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 우리 NC 다이노스와 한화 이글스의 시즌 8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